다윗이 돌린 돌팜에는 시속 260km야. 물맷돌은 날이야. 빙빙 돌린 회전의 숫자에다가 곱해져가 날아가니까 물맷돌이 팍 떴다면 그건 맞으면 직사하는 거야. 인간이 만들어내는 속도는 그 정도. 또 뭐, 공기보다, 소리보다 좀 빠르고 빛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을 능가하는 속도를 내기만 했다면 나이는 안 먹어. 그 일이 이 공간에서 막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 나이 안 먹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나중에는 큰 운동장, 잠실 운동장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있으면은 빛의 속도보다 빨리 도는 데가 있다. 지금 그거 만들어 놨죠? 저 스위스하고 독일 국경선에 만들어 놨죠? 광입자 가속기죠? 그 광입자 가속기 속에 들어가면 빛의 속도로 달려. 물질이.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은 나이가 안 먹어. 거기 하루만 들어갔다 하면 지구는 한 1000년이 가버려. 그 자기 수명을 오래 살고 싶으면 그거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. 빛의 속도보다 빨리 돌면은 시간이 안 가니까 물질이 썩나 안 썩나? 안 썩어요. 근데 그거 안 가고 여기 있으면 그냥 100년 안에 팍 썩어버려. 우리 인체가 아무리 오래 버텨봐야 100년 안에 썩죠? 근데 그 입자 가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면 그곳에 영혼이 안 썩어. 그게 불로유야. 그냥 계속 회전한다 그랬죠?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는 우리는 성주개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생장염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로병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? 천하추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행이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? 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봄, 여름, 가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 순환한다, 윤회한다, 순환한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추구하는 건데, 이게 과학자들이 그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어. 그래서 나는 입자 가속기가 필요 없죠? 그냥 내 이름만 써서 갖다 붙이면, 내 얼굴만 갖다 붙이면 전부 입자 가속기가 되고. 이 물질들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, 무한대로. 떼기 전까지는 무한대야? 기가 막히죠? 그냥 막 물질이 썩질 않는 거야. 계속 입자가 돌아가는 거야.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와서 그걸 돌리느냐? 그거는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야. 알았죠? 그게 암흑 에너지야. 암흑 전선이 연결돼 있나? 배터리 충전해야 되나? 아니야.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안 썩어. 신기하죠? 그래,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려면은 이게 어려운 거야. 여러분들은 질서만 지키면 돼. 도덕을 지키고, 윤리를 지키고, 이러면 여러분들은 생존하면서 단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.